네, 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요번 파이썬 플라스크 활용에서는 몽고DB에다가 우리가 작성했던 뭐 이름, 제목 이런 게시판 형태의 입력 폼들을 몽고DB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이 선수로 할 것은 뭐냐면은 이제 몽고DB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몽고DB가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윈도우즈 환경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기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좀 보시고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ndex.html 지금 현재 파이썬 플라스크 기준으로 템플릿이라고 하는 폴더, 그 다음에 거기다 index.html을 저희가 생성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게시물을 하나 이제 HTML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나중에 코드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렇게 우선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HTML 코드를 좀 아신다면은 저희가 폼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름과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그 다음에 컨텐츠 내용들 각각에 대해서 이름 아이디 정보들 이렇게 저희가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 눌러서 한번 좀 브라우저로 확인하시면은 그냥 뭐 테이블 형태처럼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폼 데이터만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제가 적용했던 스타일십을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플라스크 쪽 app.py 파이썬 쪽에서 작업을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입력했던 것들이 이제 add라고 하는 요 경로로, 이게 라우터 경로죠. 이쪽으로 이제 옮겨지게 될 것이고요. 이제 뒤에서 선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플라스크 관련된 코드를 한번 하나씩 또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app.py 쪽에다가 선언은 이런 식으로 다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요거는 거의 대부분 뭐 그냥 게시판이나 뭐 같은 거 만든다면은 다 항상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파이몽고라고 하는 것들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이 파이몽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PIP, 그 다음에 인스톨 파이몽고라고 하는 것들이 미리 좀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실행할 때 설치가 안돼 있으면 어차피 설치하라고 나오니까 그때 설치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라스크의 그 제일 기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몽고라고 하는 것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좀 편한 것들이 뭐냐면 미리 저희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URI라고 하는 걸로 선언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몽고DB를 사용할 때는 제일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호스트 27017 포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것이 좀 미리 있기 때문에 그냥 MyData 라고 해가지고 여기다가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를 저희가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몽고DB앱이라고 하는 객체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걸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몽고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가지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에 뭐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하고 이런 여러가지 작업들을 하시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인덱스 페이지의 라우터는 제가 미리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겠죠. 요건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제가 복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add라고 하는 데이터 저장 라우터들을 또 이제 선언을 해야겠죠. 그래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함수하고 같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post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뒤쪽에서 저희가 index.html로 넘어오는 이 name과 그 다음에 title, content 값들을 하나씩 이 함수를 통해가지고 가져오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if request,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가 우리가 포스트 값으로 넘어오게 된다면은 이렇게 두 개를 이제 분류를 시킨 이유는 뭐냐면은 포스트 값으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동작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다른 index.html 페이지 기본 페이지가 이제 보이게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구분을 하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포스트 값으로만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임은 저희가 리퀘스트 폼, 그 다음에 이제 name이라면 한 값으로 받게 되고요. 이것도 그냥 그대로 세개 이제 복사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 정보는 타이틀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 값은 컨텐츠 값으로 저희가 받아오시면 되겠죠.
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가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몽고라고 선언을 해줬죠. 그 다음 DB,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정보들로 저희가 받아온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서 선언했던 요 DB라고 하는 요 곳에서 저희가 이제 마이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제 가정 그 생성을 한 거죠. 그래서 요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인서트 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집어 넣을 때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임이라고 하는 것들은 네임 값에 받아온 것들을 집어 넣으시면 되고, 타이틀이라고 하는 부분은 타이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반복이기 때문에 하나씩 여러분들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저희가 앞에서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부분들을 뭐 배웠기 때문에 현재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언한다, 생성을 한다, 요거 MyData로 이제 생성을 하고, 그 안에 있는 컬렉션 정보 같은 경우는 My 컬렉션으로 선언해서 인서트 원을 통해서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래서 딱요세 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선언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이제 return, redirection 해가지고 저희가 URL for 함수를 통해서 이제 리스트로 넘기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뿌려주는 역할들을 하겠죠. 그래서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뒤에다가 저희가 또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리스트 값으로 가져오시게 될 건데, 리스트는 뭐 요거를 사용하셔도 되고 요 위에 거를 사용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로 선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리스트로 저희가 선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개방식이기 때문에 별도 이제 선언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개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호출하게 되면은 가져오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쪽하고 똑같죠. My Collection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올 것이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거기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가져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걸로 선언하게 되는 건데, My Collection에 이제 Find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전체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이제 Post라고 하는 요 변수로 이제 가져오시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을 했던 이 Name, Title, Content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쪽으로 가져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List.html 쪽으로 뿌려주시면 하면 되겠죠. 그래서 Render Template, 그 다음 List.html로, 그 다음에 Post라고 하는 값으로 저희가 보낼 건데, 여기 있는 데이터를 전체 다 보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메인 함수에 대해서 선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이거 코드는 뭐 공유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완성해 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실행을 해봐야겠죠. 실행이 잘 되는가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list.html이라고 하는 페이지도 저희가 이제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리스트 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 템플릿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list.html로 이렇게 만들도록 할 것이고요. 요것도 이제 제가 좀 미리 좀 위쪽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카피를 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테이블 형식은 아니죠. 그냥 UL 해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단계적으로 불러오는 거,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는 그런 태그들을 이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저희가 전달받았던 이 포스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제 포스트 값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요 안에는 네임과 타이틀과 그 다음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물론 이거 표시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로 만든다면은 그게 이제 게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시판 형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테이블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우선은 이제 우리가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몽고DB에 제대로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저장이 되고 또 그것들을 가져오는가의 그 테스트 용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선은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실행을 하시면은 이제 플라스크 실행을 동작을 시키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결과물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원,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그 다음에 테스트 본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도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작성을 하시면은 제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몽고DB 쪽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요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새로 고침하시면 나옵니다. 새로 고침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도
이렇게 다큐멘트 정보들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입력했던 것들이 오브젝트 아이디로 형태로 이용해서 하나씩 저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글 잘 저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더라도 데이터들을 입력하고 불러오는 과정들은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 보기 페이지까지 여러분들이 다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후에는 이제 게시판처럼 이제 테이블 형태로 만들고, 그 다음에 요것을 리스트 형태만 우선 뽑아오고, 그걸 클릭을 했을 때 상세 페이지가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정이나 삭제 같은 것들을 하도록 기능들을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 부분은 이제 또 뒤쪽에서 좀 다루도록 할게요.